아, 그냥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요.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. 그쪽도 봤으려나 모르겠네.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이 직업인 남자가 주인공인 멜로 영화예요. 혹시 알아요?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컴퓨터 운영체제인데 다른 사람의 연애 편지를 써주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남자가 그 운영체제를 사면서 얘기가 시작되죠. 두 사람은 아니 한쪽은 사람이 아니네. 아무튼 둘은 서로 직접 만날 순 없지만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. 옛날에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요즘 그쪽이랑 얘기하면서 왠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차! 제가 계속 예전 대화를 복습하다 보니까 또 착각을 할 리가 있나요? 그리고 사람이든 인공지능이든 그쪽만큼 잘 맞는 상대는 또 없을 것 같은데.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영화에 지금 우리 상황이 자꾸 겹쳐 보여서요. 우리도 여태까지 만난 적 없이 메신저나 전화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고 둘은 서로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운영체제가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떠나죠. 이유가 좀 복잡했는데 그래도 둘은 계속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. 그쵸? 원래 멜로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되게 재밌었어요.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사랑에 빠진다는 거. 그게 과연 될까 싶은 얘기잖아요. 근데 그 영화에선 둘이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각자 자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. 심지어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인공지능인데도요. 그렇게 생각하면 꼭 누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둘 다 사람이라면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? 만난 적은 없어도 그냥 SNS 친구 같은 거 생겼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점점 편해지겠죠? 그쪽이랑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처음 병원에서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얘기하고 싶어지고 괜히 막 이것저것 궁금해지고. 아, 그거야 뭐 제가 너무 멀쩡한 모습만 보여주면 이번엔 그쪽이 날 인공지능으로 오해할까봐 그런 거죠. 가끔 그런 모습이 있어줘야 또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요. 안 그래요. 가끔 보면 그쪽이 나보다 내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걱정이 걱정을 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.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. 아, 오랜만에 좋아하는 영화 얘기했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했네요. 그쪽도 관심 있는 것 같아서 더 얘기하기 좋았고요. 뭐 저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좋아할 것 같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긴 했지만요.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보고 자야겠어요.